안녕하세요. 강미은 TV 방구석 외신입니다. 매스미디어에서는 연일 해리스가 이기고 있다 이렇게 띄우고 있지만요. 이런 조사 보세요. CBS 여론조사입니다. Choice for President, Major Factor in Vote. 무슨 팩터로 투표하겠느냐? 경제가 제일 높습니다. 트럼프 56, 해리스 43. 인플레이션, 트럼프 61, 해리스 38. 불법 입국, 트럼프 76, 해리스 24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불법 입국, 여기서는 트럼프가 막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경제도 트럼프가 살릴 수 있다. 56대 43입니다. 자, 이 여론조사 보세요. 시그널에서 여론조사한 건데요. 캘리포니아 같이 된다면 미국이 어떻게 되겠느냐? 캘리포니아와 같은 팔러시를 쓴다면 미국이 어떻게 되겠느냐? 더잘살 거다? 28%. 더 worse off. 최악이 될 거다. 그러니까 훨씬 많죠. 그래서 캘리포니아를 망친 해리스가 미국 전체에다가 이걸 하려고 한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Real Clear Politics에서 트럼프 Favorability에서 봤을 때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온 거 보면요, 호감도가 트럼프가 훨씬 높아요. 이 빨간색이 트럼프이거든요. 트럼프가 더 높게 나옵니다. 라스무센 여론조사 기관이죠. 여기서 보면 트럼프 49%, 해리스 45%입니다. 그래서 이 언론에 나오는 해리스가 이긴다는 여론조사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보여주기 때문에 해리스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 아닌 여론조사도 많다는 겁니다. 또 여기 여론조사 보세요. Express News 여론조사, Democracy Institute에서 한 건데요. 트럼프 48, 해리스 44. 입니다. 이런 조사는 절대로 언론에서 보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트럼프가 어마어마하게 지고 있는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로 너무 다양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48대 44도 있고 49대 43도 있고 RMG Research 보세요. 트럼프 46, 해리스 45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후원자가 아닌 Leaners라고 해서 약간 흔들리는 층에서는 트럼프 49, 해리스 47 이렇게 나옵니다.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여론조사가 있는데 언론에서는 해리스 이기는 몇 개만 딱 보여주면서 해리스가 완전히 제쳤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팍스뉴스 보세요. 트럼프 50, 해리스 49입니다. 그런데 2020년 이때에는 바이든이 거의 8% 이기고 있다고 여론조사 나왔었고요. 2016년 클린턴 때는 거의 7% 이기는 걸로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론조사를 아무리 뭐 이렇게 띄우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리스는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성적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나온 팍스 여론조사 보면 8월 9일부터 12일까지 트럼프 51, 해리스 43입니다. 트럼프 51, 해리스 43. 이렇게 많은 여론조사가 있다는 걸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해리스가 이기는 여론조사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2020년 바이든 때나 2016년 클린턴 때와 비교했을 때 여론조사를 아무리 띄워도 해리스가 지금 말하자면 그 둘과 비교했을 때 죽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National News Survey, RNG Research 보면 Leaners 사이에서 트럼프 49, 해리스 47입니다. 그래서 National Poll 같은 회사입니다. 보면 트럼프 46, 해리스 45예요. 바이든 때는 바이든이 8% 이기는 걸로 보도를 했었고, 해리스 때, 클린턴 때는 7%. 어마어마한 차이로 이기는 걸로 했었죠. 그런데 2016년에 트럼프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언론이나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여론조사 내보내는 거 보면요. 선거 끝났어요. 해리스가 이기는 걸로.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마이크 허커비 나와가지고 새로운 여론조사 보면 트럼프가 이기는 것으로 나온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FBI가요, 이란이 트럼프 대선 캠프 해킹 시도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아니 저번에는 트럼프 암살 시도한 거 이란이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FBI가 전부 뭐 나오면 이란이 했대요. 선거 기간 중에 점점 더 이란이 공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 대선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고 있다. 이란과 러시아는 이번 선거 그 이전 또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다른 국가에서도 선거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로이터에 따르면요. 유엔 주재 이란 대표부는 관련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이란은 미국 대선에 개입할 동기가 없다. 이란은 미국 대선에 개입할 동기가 없다. 하도 언론 보도를 하니까 이란이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아니 트럼프 암살 시도도 이란이 했다 그러고 선거 캠프 해킹도 이란이 했다 그러고 이런 상황인데 실버 블리튼이라고 네이트 실버라고 민주당 성향이죠. 이분이 여론조사기관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조사한 거 보면요. 트럼프가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election forecast 예측 보면요. 훨씬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팍스에서 자막을 달았어요. 카멜라의 허니문은 이제 끝에 도달했다. 끝났다. 라는 겁니다.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뭐 세게 말합니다. 해리스 웃음소리 들었나? 깔깔깔 웃는 소리 있잖아. 깨깨깨 그래 크래클이라고 캐클이라고도 하고요. 그걸 가지고 미친 사람의 웃음소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또 언론은 또 막말했다라는 하는데 그거 맞는 말이거든요. 막말이 아니고.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 보고 크레이지 펄슨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크레이지 펄슨. 그리고 해리스에 대해서 레디컬, 급진적이 됐다가 미치광이, 루나틱이다. 사실 이거 맞는 말이거든요. 급진 좌파, 루나틱, 급진 좌파 미치광이라고 하는 거 맞아요. 지금 해리스가 들고 나온 경제 공약 보세요. 슈퍼마켓에 나오는 식료품 가격 정부가 컨트롤 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말이 말도 안 되면 민주당 지지하는 언론에서조차도 아틀란틱 보세요. 그런 플랜은 economically dumb, 경제적으로 멍청한 짓이다. 그렇지만 politically smart, 파퓰리즘으로 스마트하다는 거죠. 그래서 crazy, 미친, 급진적인, radical, 미치광이, lunatic, far left 이거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 정책 들고 나오잖아요. 오죽하면 CNN 같은 데서도 여기 보세요. 캐슬린 램플,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입니다. 나와가지고 해리스가 이런 식의 경제정책 들고 나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엄청 비판합니다. CNN조차 비판을 하더라고요. 워싱턴 포스트, CNN, 뉴욕타임즈까지도 해리스를 비판했습니다. 그렇지만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그냥 해리스가 이기는 여론조사만 자꾸 보여주는 거죠. 이제 카멜라 동지의 어젠다는 끝이 보이고 있다. 자, 왜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이렇게 비난을 할까요? 카멜라가 자기 멋대로 발표했기 때문이에요. 써준 것만 텔레프롬터 읽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민주당이 꼭두각시로 그냥 세워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런 말을 막 발표하니까 비판하는 겁니다. 너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 보세요. 라스무센 여론조사 보면 애리조나 트럼프 47, 해리스 45, 미시건 해리스 48, 트럼프 47, 펜실베니아 트럼프 47, 해리스 46, 오하이오 트럼프 51, 해리스 44 이렇게 나옵니다. 여론조사는 각종 여론조사가 너무 많고요. 트럼프가 이기는 걸로 나온 여론조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 바이든 때나 클린턴 때 비교하면요. 해리스가 아무리 여론조사로 띄워도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그 둘에 비해서는 진짜 성적 안 좋다는 거죠. CNBC조차도 자 Corporate Price Gouging 바가지 가격에 대해서 금지하겠다라는 거 이거 CNBC조차도 굉장히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가요 4년 안에 300만 가구 집을 짓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아, 지난 2년 반 동안 전기차 스테이션도 8개밖에 못 지었는데 무슨 100만 가구를 짓는다는 말이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NC 민주당 이제 전당대회 하잖아요. Democratic National Convention 하는데 이걸 뉴스맥스에서는 Democratic National Circus라고 쓰더라고요. 그리고 여론조사 해보면요. 이코노미 경제라든지 이미그레이션 불법 입국 이런 데 대해서 트럼프가 해리스보다 월등하게 지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에서는 12% 정도 이미그레이션에서는 해리스보다 13%포인트 더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아무리 띄우려고 해도 또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아무리 띄우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제임스 블레어라고 트럼프 전략가인데요. 이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힐러리 때보다 지금 카멜라 해리스 마진이 거의 마이너스 5.7%, 바이든 때보다 마이너스 6.6%다. Worse than Kerry, 그리고 듀카키스, 존 케리나 듀카키스 88년보다 훨씬 worse, 안 좋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트럼프 287명 선거인단, 카멜라보다 훨씬 유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0년, 2016년과 비교해보면 보인다는 거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